네, 안녕하세요. 약초근육돼지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 요즘 야생 토종벌을 받아오기 위해서 설통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기도 합니다. 또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몇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설통을 놓아 가지고 입주한 벌을 제가 데려다가 관리를 하고 또그 관리를 하면서 매력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또한 저에게 여러분들께서 설통을 어떻게 놓아야 벌을 쉽게 바다에다가 키울 수 있는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벌을 한번 이렇게 설통을 놓아서 데리고 와서 관리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오늘 제 방식대로 잘 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한번 해 보시면 후회는 없으리라 봅니다. 저는 설통을 만들어서 그 내부에 밀랍칠을 하고요. 밀랍칠을 한 통을 이제 갖다 놓는데요. 어떠한 곳에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에 대하여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지 바른 곳이 좋고요. 또 양지가 바른 곳이라면서 또 바위가 있는 곳, 또 이렇게 절벽이면서 공기 바람이 아늑한 곳, 또한 물이 가까운 곳일수록에 이 벌이 입주할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벌들이 이제 그 설통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입주를 한 벌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지요. 요즘에는 설통을 놓고 벌이 그 안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가져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 망가뜨려 놓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상한 또 일을 저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지금 설통 작업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양지 바르고 바위가 있고 이렇게 아늑한 곳이라면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제 빈 공간이 없다 할 정도로에 많이들 놓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설치를 한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절벽이 상당히 높은 곳이고요. 여기는 그냥 내려와서 설치를 할수 없는 곳입니다. 노프를 이용해서 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설통을 준비해 놓은 곳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놓고 벌이 들어오게 되면 이 통은 여기에서 1년 동안을 두고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벌통을 벌이 들어오게 되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동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뭐 낮에 벌통을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낮에 벌통을 이동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하면 낮에는 벌들이 전부 다 나가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벌이 귀가를 다한 후에 이 소문을 맡고 벌통을 보쌈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벌을 제가 관리를 해보니까 이 토종벌들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데려다가 또 계산을 하며 또 벌들을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벌통 6개를 솔통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 솔통을 준비를 하고 제가 이제 나서 벌을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벌을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대하여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벌통을 설치를 해 놓은 건데요. 지금 이렇게 나란히 능선 쪽으로 절벽 위에 능선 쪽으로 이 절벽에는 뭐 어떻게 놓을 자리가 없어서 능선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파란 이렇게 청테이프를 붙여놓은 통이 있고요. 또 요 아래는 이제 거기 아늑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이렇게 한 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절벽에 노프를 타고 내려와서 여기도 벌통 이렇게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 입주가 100% 된다라고 할 정도로의 명당자리가 되겠죠. 자, 이런 곳이면은 벌이 거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곳을 찾으려면 물이 가까운 곳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아늑한 곳이면 더 좋고요. 야, 이 벌이 들어갈 것 같죠? 벌이 들어가게 되면 얘들은 또 이제 가져오고 나오기가 상당히 또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벌만 들어가면 제가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설치를 제가 해놓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벌통을 이제 설치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맨 밑에 이제 그 왕소금, 천일염을 갖다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그 위에 솔통을 놓아야 벌레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갖다 놓는 것보다는 잘 이렇게 자리를 고르고 철통을 놓기 이전에 거기에다 이제 천일염을 갖다 이제 살짝 뿌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설치를 하면 이 곤충들에 대해서 좀 조금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통 놓을 때 이제 소금을 꼭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통을 다 이제 이렇게 놓으시고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지붕 관리를 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벌이 입주를 했다가도 이렇게 다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설통을 놓아서 그 설통에 들어가 있는 그 토종 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토종벌 마을입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벌통들은 이제 제가 여기 첫 번째 마을이고요. 이 마을에서는 제가 이제 올해 자연 분봉, 인공 분봉보다는 자연 분봉을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곳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아래 그 이제 벌통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위에 벌통을 또 놓을 것이고요. 저 뒤에도 지금 하나가 놓여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여러 통의 벌통들이 있고요. 지금 뒤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대나무 휘어진데 저 위에 나무를 잘라놓은데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자연으로 이제 벌이 분봉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앉을 수 있게끔 유인봉상을 다루는 데입니다. 지금 이제 벌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올해는 3월 말이면 볼이 자연 분봉이 나지 않을까, 이러한 저거 계산을 하고요. 제가 자연 분봉을 하게 되면 자연 분봉한 그 벌들을 올해는 더더욱 열심히 관리를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벌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올 한 해 즐거운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